자, 한국 정부는 얘가 주어고, 그 다음에 새로운 경제 회복 그 플랜, 계획을 어제 발표해야 돼. 여기 동사 자리가 돼야 돼. 그러니까, announcing으로는 안 되고, announced, 과거 시제 동사 들어가는 거죠. 자, 새로운 경제 회복 계획은, that, 자, 명사 뒤에 항상 꾸며주는 거야. 그 대통령이 발표했다. 언론 인터뷰에서 어제 발표했던 그 계획은 우리 경제를 되살릴 걸수 있다.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태가 들어가 줘야 되겠지? 그래서 be revived가 아니라 여기 동사 자리고 revive. 수동태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? 자, 그 새로운 경제 회복 계획. announced. 그럼 PP네. 자, 얘가 주어고, 자, 그래서 언론 인터뷰에서 어제 발표된 그 계획은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단수야. 그러니까 has로 바꿔야겠죠? 자, 그 보물들. 이번에는 주어가 복수네. s부터 있으니까. 자, 그 해적의 왕이 묻어놨다. 섬에. 묻어놨던 그 보물들은 was five large knives made of gold. 이 made는 PP야. 금으로 만들어진 다섯 개의 커다란 칼들이었다. 자, 복수니까 was가 아니라 were가 돼야 되겠죠? 자, the books buried on the island. 자, 그 섬에 묻힌 PP야. 그 책들은 여기가 주어고 여기는 동사 자리가 돼야 돼. ing는 동사가 안 되니까 criticize. 그 시절의 황제를 비난했다. 자, 가격. 자, 여기에는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는 것이고, 우리 사장이 결정했다. 지난 모임에서 결정한 그 가격은 남아 있을 것이다. 많은 변화 없이 1년 동안. 그래서 이거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자동사는 수동태를 쓸수 없다 그랬죠? 그러니까 be remained가 아니라 remain. 로 그냥 써야 돼. 자, the plan. 그 계획은, 자,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, 여기도 동사가 있는데, 여기도 동사가 돼 있어. 동사는 이 자리예요. 그럼 여기는 동사가 되면 안 되겠지? 준동사가 돼야 돼. 계획. 결정된. 이건 PP야. 지난 모임에서 결정된 그 계획은, 재검토되어질. 이거 수동태지. be re-examined. 자, 최근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재검토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. 여기까지.